지난 아모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사치와 압제와 불의를 일삼았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이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는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만남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오늘 아모스서 5장 6장이 어떠한 만남을 말씀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서 5장 초반부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애도하는 슬픈 노래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이대로 가면 비참한 만남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장송곡과 같은 지금 애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시대는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의 그 정치적인 안정과 또 경제적인 부요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솔로몬 이후로 이런 때가 있었어? 무역 대로를 우리가 접수해서 통행세 착착 들어오지, 주변 나라들 우리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이때 지금 뭐라는 거야? 아니,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진해 나가던 성읍에서 10명만 남는다면 우리 군대 90%가 괴멸되는 상황인데 우리 군대를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군대는 솔로몬 시대의 영토의 경계선처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확장한 우리 군대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 지금 현재 자신의 소유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위치, 그들의 소유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정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진단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과 지혜를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나에게 재물이 있고 지금 나에게 명예가 있고 지금 나에게 건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교만하면 안 되겠죠. 교만하면 교만의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련한 자다, 곤고한 자다, 지금 비록 너의 위치가 너의 소유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곤고한 자야, 너는 가련한 자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재물과 그 명예와 그 건강은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잠언 2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겸손, 곧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내가 비록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 보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나에게 재물과 영광과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일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주님은 지금 나의 위치, 나의 소유에 소유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향하는 그 방향을 보시고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소유에, 너희들의 위치를, 위치에 상관없이 너희들이 파멸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대로 가면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갖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그런 만남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반전시킬 수 있는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처방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모스는 혼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뭘 살긴 뭘 살라는 거야? 뭘 살려주겠다는 거야?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중들이, 아니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하는 반응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처방이 내 삶의 정황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처방에 내 시각을 맞추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반응이 없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5장 말씀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다 들으라, 브로드캐스팅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야?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을 알기라도 한 것처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게 말씀한다. 그래도 잘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11절에 힘없는 자를 밟는 자들에게, 힘없는 자들에게서 밀에 부당한 세를 거두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초호화 주택에 사는 자들에게, 의인을 학대하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그렇지, 이거는 학대자들에게, 압제자들에게,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착취하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지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한 이 예들을 종합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한 가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도 말씀 앞에서 떨 줄 모르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모두 다 용서가
됩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사람을 인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내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 속에서 상황에 굴복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제가 실수해서 아내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마음의 상처를 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내던져버리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도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들은 해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는 길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그래서 사는 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이냐고 좀 더 질문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14절 말씀에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또 15절 말씀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말씀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악은 사치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아상 또는 침상은 긴 소파 같은 것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나지 않는 수입품 상아를 가지고 장식을 한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과 송아지는 가장 연한 그리고 가장 고급 고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초호화판 사치 생활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악은 지적하신 죄악은 국가적인 환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기 자신만 호화롭게 살면서 국가적으로 닥칠 환란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관심이 없는 죄를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가 쓰여진 시기는 대략 BC 760년경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약 40여 년 전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고 이것에 관심조차 없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마음은 느긋한 것이죠. 자, 그들의 지적하신 세 번째 죄악은 잘못된 가치관을 백성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여기 13절에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로드발 그리고 뿔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르나임 이거는 여로보암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차지한 지명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 두 지역을 점령한 것을 대단한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가 점령했던 땅 로드발 지역은 공교롭게도 그 뜻이 헛된 것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헛된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며
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공의와 정의를 멸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땅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니까 그 가치관을 백성들에게 전파한 꼴이 되어버렸죠. 저도 언젠가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잘못되어서 반환을 하려고 고객 상담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 상담원이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은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전화해야 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물건은 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한참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아니, 그 몇십 불 손에 안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귀중하다고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 뒤로 던져버렸네. 야, 얼마나 그 일 때문에 자책이 되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를 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아시는 대로 전 3년 반 교회가 받는 환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탄은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시도했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 사탄은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포기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할 것은 낙심과 방심이다. 사탄이 뜻하지 않는 공격으로 나를 어렵게 했을 때에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방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물러가지 않고 집요하게 끝까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받은 한 구절 말씀은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게다. 아멘. 자,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길은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된다, 그리고 그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절기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멸시한다, 너희들의 제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찬송 소리 그쳐라, 너희들의 악기 소리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려면 먼저 나를 찾지 마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두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던져버리면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라는 뜻이죠.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한 그 말씀, 공의와 정의를 너희 삶 가운데서 먼저 그거를 존중하고 그거를 순종하고 그 말씀과 먼저 만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인가? 먼저 뒤에 나온 공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제다카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보고
보았을 때 그들을 향한 자비와 친절의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가정에 쩨다카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한국으로 말하면 자선냄비인 거죠. 자선냄비가 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각 가정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결박당한 자를 풀어주고 억울케 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행동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의 쩨다카와 정의 미슈파트는 결국은 이웃 사랑의 두 가지 축인 셈이죠. 이 쩨다카와 미슈파트가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주고 사탄에게 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해방시켜줘라, 이거를 더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슈파트 정의를 물같이 또 쩨다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흐르게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흐르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잔잔한 강물처럼 일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흐르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홍수가 나서 홍수가 나서 강물이 범람할 것처럼 넘실대는 그러한 흐름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흐름은 홍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홍수 때 강줄기가 넘쳐난 그냥 넘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강 안에 있는 모든 곳에 그 물결이 휩쓸듯이 사회 구석 구석에 주님의 이 쩨다카, 주님의 미슈파트가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주님의 쩨다카와 주님의 미슈파트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쩨다카와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만났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의, 나타난 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난 물결처럼 온 나라 열방과 족속 중에 전파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도록 그 의에 목말라 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앞에 비참한 만남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슈파트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쩨다카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를 향해서 손을 펴며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시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표현하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 영혼을 돌아보는 귀한 해입니다. 귀한 달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주님 우리 함께 나가십시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내 삶 주위에 버려지고 힘들고 좌절된 영혼이 있다면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주의 사랑 나누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찾으면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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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연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제물을 모든 것들을 실증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것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좌절하며 낭만하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사랑 나누며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TD 가운데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좌절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팀멤버 한 분 한 분이 돌아보며 축복하며 주의 사랑 나눕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사랑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는 이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아침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매일 드려지는 섬김과 나눔이 하나님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이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매일매일 되어지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의 어려움을 구하며 그런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힘들고 좌절되고 낙망하며 어려운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나갔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오늘도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달려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는 GTD 199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좌절되고 낙망되며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산상에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팀멤버 한 분 한 분이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정말 산상에서 그 아름다운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함으로 사는 회복되는 치유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에 주님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고통하며 눈물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갔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게 강같이 흐르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자리 잡으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12월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있는 귀한 우리 한 해 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GTD 199기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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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아침에도